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8강 동안에 인연법 바로알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인연법 바로알기를 새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뿌린틈을 나눠드린 건 좀 이따 보시고 우리가 인연법하고 궁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쓸 수 있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궁합을 많이 본다, 궁합.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됐든 부모님이 가져와서 궁합을 많이 의뢰하고 봅니다. 결혼할 사람도 보기도 하고 결혼 전에도 궁합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궁합을 많이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혼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 부부 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별이나 사별 이렇게 이런 팩터로 내가 지금 좀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기 쉽게. 그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세 번째는 나 언제 결혼해요? 우리 딸 언제 시집가요? 어저께도 손님 와서 물어보더라고. 따님이 48살 되셨는데 48살. 어머니가 이제 와서 걱정인 거라. 어머니가 89세가 그런데 그 따님이 임자일주에 쥐띠에 여기도 임자고 이렇게 개가 들어가. 이렇게 센 여자야.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실제 본 사람이 그냥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한 분인데 이건 묘야 묘. 이건 나도 건. 강하신 분인데, 이제 48, 내가 딱 온 순간에, 이제, 물어볼 때, 이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조심스럽죠? 결혼 거의 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대운까지 봐서. 이혼했었는데, 결혼 안 했다. 이분은 결혼은 안 했고, 사회적으로 여자지만 여장부고, 사업하고 결혼하는 사람이지, 남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는 참, 다른 건 잘 나가, 사장이야, 사장. 사장이 잘 나가는데, 이제 부모의 심정은 이게 맞으면, 그죠? 저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은요, 다 주질 않습니다. 다 주질 않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별하고 사별이 있다. 그죠? 부부 간에 쌈박질도 많이 하고, 이제 이혼할 수도 있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결혼하니? 많이 물어봐요. 결혼운을 많이 물어봐요. 언제 결혼하냐, 그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인데, 자녀 못 낳는 사람인데, 예를 하나 들자면요. 다음에 할 예문이지만. 이 남자의 사주인데. 한국인인데 지금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홍콩.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다. 언제쯤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금이 이제 5월에 태어났잖아. 그죠? 5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더울 때 태어났다. 더울 때 태어나서. 이 사주는 인목과 간목인데, 이건 목을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태워서 쓰는 사주야. 알겠죠? 목을 태워서 뭘 만든다? 관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이때 이 개수는, 이건 수인데, 해는 계속 우리가 지지로 공부를 하겠지만, 해는 수로 쓸 때도 있고, 갑으로 쓸 때도 있다. 그죠? 해는 무갑임인데, 이게 무갑임인데. 해는 임수로 쓸 때가 있고 갑목으로 쓸 때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항상 경금의 해수는 식신인데 이게 식신이라고 났을 때는 임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갑은 편재가 되죠. 해는 옆에 봄, 여름만 있으면 목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해는 금수로 가기 전에는 가을, 겨울 글자가 없기 전에는 이렇게 되면 해는 이제 우에는 수, 자기 머리에 수를 이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또 묘하게 무게합이요. 합. 무게합하면 무게합화가 되죠. 그죠? 무게합을 하면 화라는 기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냐면, 이런 사주는 목을 태워서, 목을 도끼로 잘라서 태워서 화를 만드는 사주인데,
화를 만든 사주고 이 무토란 놈은 화, 이 사주는 이제 화를 쓰는 사주니까 화를 쓰면 수가 공격하면 나쁘다, 그죠? 그러니까 수를, 근데 무토가 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는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사주 푸는 거고, 그냥은 조우가 지극히 불량하다. 조우가 불량하면 자식 생성이 어렵습니다. 사주 사람이 수기가 부족하면요. 수기가 부족하면 요즘에는 정액 부족이 많아. 수기가 부족하면 요즘에는 정충 부족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서양의 학자들은 어떻게 그걸 발표했냐면 머리 샴푸하고요. 샴푸를 꾸준히 해가지고 샴푸를 꾸준히 하면 방광이 나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파마하고 샴푸를 접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 물을 안 먹고 탄산 음료나 이런 걸 많이 마셔서 굉장히 정충 부족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근데 특히나 이렇게 화왕한 사주들은요. 이 금은요. 수로 쓰는 게 장작을 패는 걸 수고 이 대운이 어떻게 나가요? 대운이 순 탑니까? 못 탑니까? 못 하죠. 역행하니까요. 저 죽은 다음에 대운 탄다. 그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으로는 잘 나가지만 가정생활에는 조우 불량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고 그 다음에 자녀 오니까 자녀 운 있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요 사실 궁합하고는 인연법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인연법은 우리가 보통 인연법이 옛날 책에는 인연법이 처자 인연법 이렇게 처자 인연법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전부 남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처자 인연법이에요. 인연법하고 궁합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르지만 거의 같은 짜장면하고 짬뽕으로 좀 다른 거지만 다 똑같이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섞어서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궁합은요. 궁합은 내가 궁합을 따로 나눠놨는데 여러분이 필기는 요건 필기 좀 하셔야 돼. 궁합은요. 궁합은 1번이 오행에 의한 궁합법. 남자 여자가 오행이 균등하게 맞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화가 발달한 사람한테는 금수가 발달한 사람이 인연이 되고, 그죠? 화토가 발달한 사람한테는 뭐죠? 수목이 발달한 인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행의 균등화를 맞춰서 볼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충에 의한 궁합이다. 합충. 무슨 얘기냐면요. 갑진 일주에 기해 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 유명한 그 탤런트, 지금 이혼 소송한 탤런트 여자분 사주인데, 에? S 탤런트. 신문에서 이니셜 발표했어요. S 탤런트인데. 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갑갑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제잖아, 여자. 정제, 그죠? 관이야, 정제는. 이렇게 합이 돼 있는데, 금년이 기해년이다. 기해년 되면은 이 갑목이 이렇게 합하고 있다가 이렇게 합하는 바람에 기해년에 이 사람은 이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데이트를 쳐서 유튜브에 히트를 쳐가지고 말도 못해 인기를 끌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합충에 의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합충에 의한 궁합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관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왕자 희설 궁합이 있어, 왕자 희설. 이런 궁합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 사주에 화기가 태왕해. 그러면 여자 사주에 진토, 축토, 술을 많이 가진 토가 많으면 이렇게 설기가 확 되잖아요, 그죠? 남자 사주에 목이 왕해. 여자 사주에 화가 많은 목생화가 되죠. 여자 사주에 숙이 태왕이야. 에? 임자일주, 임자년생은 자월에 태어나면 임자년 임자월이 됩니다. 딱.
임자생이 임 내가 많이 봤는데 임자생이 임자 자월에 딱 임자냐 임자월 딱 돼요. 임자생 사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거 술 금수 좀 들어버리면요 숙이 태양해지거든요. 이런 사주는 말 맞다나 목만 많아도 물을 못 빠니까 나무가 화가 있어야 물을 빨 거 아니야. 태양을 보고 자라야 그죠. 이렇게 왕자 희설에 의한 궁합법도 있다. 그 특이한 건데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연주와 일주에 의한 궁합이 있다. 연주는 말 맞다나 이게 띠를 보는 거고 띠 그죠? 띠잖아. 띠가 이제 무슨냐면 만약에 아까 해서 개해년도면 돼지띠잖아요. 돼지띠인데 머리에 지가 개술 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고 있는 건데 띠를 보는 거고 일주는 말 맞다나 일지를 보는 건데 이 이별과 사별 결혼은 이런 것들은요 거의 일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육친의 관계 없이 일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겠죠? 일지를 꼭 참조해야 된다. 띠로 보는 것은 말 맞다나 12신살법으로, 여러분이 12신살 때 하셨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12신살법으로, 인오술 띠 그룹하고, 그 밑에 해묘미 띠 그룹하고, 그 신자진 그룹하고, 사유축 그룹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항상 위의 그룹이다. 위의 그룹 상위 그룹이고 인호술한테는 또 사유축이 상위 그룹이다. 상위 그룹인데 띠로 보는 것은 물론 12신살 말고 딴 것도 할 거지만 상위 그룹 내 배우자가 내 상위 그룹에 있다 그러면요 같이 붙어 살려면 그 배우자가 뭔가 상위적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 키가 크든가 학벌이 높든가 집안이 더 잘 살았든가, 그죠? 영어 회화를 좀 잘하든가, 아니면 역학을 더 잘 본다든지, 인물이 이쁘다든지, 이게 뭐가 좀, 우에 띠는요, 뭔가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그죠? 내가 윗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 맞다, 이렇게 반한살 띠는요, 밑에 반한살 띠는,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야. 그 이상 잘해줄 수가 없는데, 그지? 반한 살이니까, 내 밑에 그룹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야. 알겠죠? 그게 밑에 그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띠에 의해서 보는 방법은 12신살 말고 또 있는데, 우선 내가 맛배기로 해드렸다, 그죠? 근데 일지는 이 인연법이나 궁합 모든 부부 관계는요, 일지를 무조건 기본 바탕으로 놓고 보셔야 돼. 아시겠죠? 바탕. 이 충에 의한 궁합은 뭐냐면, 아까 합은 해드려, 충은 안 해드렸네, 충은. 월지하고 일지가 충인 경우가 있고요. 일지하고 시지가 충인 경우가 있어. 둘이 지금 사주가요. 합이 많은 사주들은 좀 덜 헤어져. 합은 사랑이고 애정이고. 충이 많은 사주는 합이 많은 사주보다 헤어질 확률이 조금 높은 거야. 어? 안 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대판 싸움을 자주 많이 해야 돼. 자, 그런데 합이 많은 사주는 한 번 싸움에 두세 달 갑니다. 틀어져가지고. 그죠? 합이 많은 사람 한번 보따리에서 나가면 옛날에는요, 싸움은 여자가 보따리에서 친정에 갔어. 지금은 99% 남자가 집을 나가더만. 차 끌고 나가버리더만. 여자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만. 남자 나가서. 여자 나가는 경우는 옛날 사람들 나가서 저 찜질방에 가 계시대. 지금 사람들은 전부 남자가 나간다고 지금. 여자 자가도 죽어도 안 나가. 시대가 바뀌었어. 무슨 얘기냐면, 일자고 월자고 충이는 뭐냐면, 결혼해서 마누라냐, 부모님이냐, 형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 마찰이 붙었다 이런 얘기고. 일지하고 시지의 충은 뭐냐면 결혼해서 새끼를 낳았어.
자식하고 마누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냐 이 문제거든요. 중위부터 그죠? 둘이 소원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다. 좀 쉽죠? 어? 그래야 뭐냐면 일지란 놈이 배우자 궁이다 그죠? 배우자. 여러분 가녀지동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 사주가 무진이게 가녀지동인데 이건 뭐 이 진중에 개가 들어 좀 다른데 이 그냥 무술이라고 칩시다 무술. 이러면요 여기가 마누라가 있고 움직일 자리인데 그죠? 그잖아요. 근데 딴 데 가 있다면 이게 이 근처에서 마누라가 왔다 갔다 살아야 되는데 일찍 자기 궁이니까 이게 뭐 아주 이게 여기 뭐 이 뭐야 자수가 여기 가 있다든지 그죠? 이게 아주 멀리 가 있다 그죠? 이 근처에는 또 여기 뭐 여기 또 뭐 축이 있고 이렇게 막 마누라가 들어서기 어려운 구성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깝깝한 거죠 그죠? 깝깝한 거야. 이런 경우는 이거 안으로 맞았다간 못 삽니다. 이게 인연법이 알겠죠? 이땐 이거 안에서 하면 못 사는 거 알겠죠? 무조건 정제 편제를 썼다가는 안 되는 게 인연법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그거밖에 못 봐. 어? 남자는 정제는 부인이고 편제는 애인이다. 그죠? 그거밖에 못. 여자는 관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거 쓰면 이건 못 사는 거야. 이게 인연법이야. 궁합법이 아니고 아시겠죠? 인연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도대체 못 있게 하는 데 버글버글 있다. 이러면 못 가는 거죠. 그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수생목 애를 놔가지고 목한테 얘기 좀 파헤쳐. 소토를 시켜라. 그지? 소토. 이런 얘기인데. 자식 놓고 못 가는 이유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를 놓고 본다. 아시겠죠? 이게 뭐 충도 있지만 형도 이제 형. 그죠? 형살 아시죠? 형도 있다는 거.